왜 나와 계세요? 말 편하게 해. 여기서 뭐 해? 집이 몇 평이야? 한 20평 되나? 아주 천생연분이구나. 둘이 너무 잘 만났어. 어쩜 그렇게 잘 통할까? 뭐? 아니야, 그런 게 있어. 근데 우리 집 몇 평인 게 왜 그렇게 궁금해? 네가 왜 이러고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. 빙빙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 해. 그때 네가 그랬지. 내가 배신도 쉬운 사람이라고. 그랬지. 왜 그런 말 했어? 몰라서 물어? 모르면 할 수 없고. 왜 이래? 그때 너랑 나랑 헤어졌던 게 오해 때문이었다면 어쩔래? 오해? 무슨 오해? 난 너랑 사귀는 동안엔 지금 내 와이프랑 단 한 번도 좋아 지내고 그런 적 없어. 그거 다 내 와이프 봉수이가 만들어낸 일이야. 너하고 나사에 오가면서 그런 식으로.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억울하지 않아? 만약에 너랑 나랑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도 말도 안 되는 오해 때문이었다고 한다면, 그 일만 아니었다고 해도 어쩌면 우리는. 착각하지 마. 네가 보기엔 내가 참 웃기게 살고 있는 것 같지? 근데 나 생각보다 괜찮거든? 내 남편은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. 야,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란다. 나밖에 없대요. 돈이 없어서 좀 짜증나긴 하지만 괜찮아, 난 행복해. 난 내가 보기엔 양봉순이랑 한준혁 니들 둘 다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거든? 내가 양봉순 대신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거 생각만 해도 기분 별로야. 니들 보기엔 내가 불쌍할지 몰라도 난 오히려 남의 여자한테 자기 와이프 까대기나 하는 그런 남편이랑 사는 양봉순이 더 불쌍하거든? 야! 아! 당신 왜 이래? 니까지 게 뭔데? 니까지 게 뭔데? 감히 내 남편한테! 니가 뭔데? 우리가 행복하니 뭐니 말해! 우리 행복해. 우리 서로 사랑해! 니가 뭘 알아? 네가 뭘 알아! 당신 미쳤어? 당신 말해 지혜한테. 우리 좋잖아.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. 말하라고! 지혜야, 괜찮아? 여보! 아유, 뭐 음식 좀 괜찮던데. 역시 맛있었어. 맛있었어. 여보! 아,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아, 울었어? 부장님, 무슨 일인데요? 이 사람 왜 이럽니까? 아니야, 여보, 됐어. 나 괜찮아. 아, 괜찮기는. 아, 얼굴이 왜 이래? 당신 혹시 누구한테 얻어맞았어? 볼만한 아니야. 여보, 부장님 부부 가신대. 인사드려. 아, 괜찮은 거야? 어, 그래. 내일 보자. 괜찮대. 여보, 진짜 아무 일 없었어? 불 좀 꺼줄래? 피곤해. 자자.